한 명을 보는 거야.
네, 왓츠. 자, 이제 이거 중에 한 명을 여기까지 가다 왓츠의 목적어. 자, 이거를 보는 건데, 자, 보자. 자, 윤재야. 여기 지각 동사가 나오면 여기 그 뭐냐 그 자리. 오씨 자리, 오씨 자리에 뭐를 쓴다? 동사 원형하고 ing 둘다쓸수 있지? 혹시 나왔습니까? 동사 원형이 나왔어 안 나왔어? 플레이 나왔지.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. 여기 플레이를 어떻게? 오씨. 그래서 마치 하면은 가르치 지각 좀 담아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해서 어떻게 한다? 이렇게 고스 자리에 동사 같은 거 동사나 준동사를 쓰면은 얘는 어떻게 한다? 주어하고 수로 관계 주술 관계라고 했지? 그래서 얘를 주어처럼 해석하고 그다음에 얘를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지. 자, 그러면은 해석해보면 어떻게 한다? 역대 일어나는 중에 한 명이 주어처럼 이 사람이 뭐 하는 거? 연주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돼. 연주하는 것을 어디에서? 그 쇼에서 이런 사람 중한 명이 연주하는 것을 뭐 하는 것? 보는 것은, 그러니까 연주하는 것을 보는 것은이 된다. 알겠지? 그것은 뭐다? 영광일 것이다. 그래서 would be, 그래서 would는 뭐뭐 일 것이다 라는 추측 이런 거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래서 방금 내가 했듯이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. 그래서 알려준 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. 자, 아무튼 제발 와서 해주세요. 자, 그 다음 It would make the festival more colorful and splendid. 자, 뭡니까? 그것은 여기서 내가 주어진 그것은 만들 것이다. 자, make 딱 나오잖아. 그럼 make 나오면 뭐 해야 돼? make도 긴장해야 된다. make도 긴장. 왜? make도 몇 형식으로 쓸수 있어? 5형식. 왜? 뭐로? 사역동사로 쓸수 있어. 혹시 5형식이 아니에요? 자, 뭐야? 뭐할 것이다? 뭐를? 그 축제를 어떻게 만든다? 더 다채롭고 훌륭하게. 얘가 무슨 자리다? 오씨 자리지. 그래서 오씨 자리에 형용사를 쓴 거. 그래서 뭐 나오면 안 된다? 부사 쓰면 안 된다 그랬지. 이렇게. 이렇게 그래요. 그래서 제발 와서 해주면 얼마나 이렇게 할까요? 그지? 자, 그 다음. We look forward to receiving positive reply. Sincerely, 이렇게. 자, look forward to 뒤에 ing. 요런 거 이제 중요하죠? 그래요. 자,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? 우리는 고대합니다. 그치? 이거를 받기를. 뭐를? 대답을. 그치? 긍정적인 대답을 받기를 우리는 고대합니다.
sincerely 하면은 뭐 진심을 담아서 아, 내 마음을 담아서 Stephen Foreman. 자, 그래요. 내 거 출판 주기가 어디 갔지? 이 새끼. 야, 내 거 어디 갔어? 야, 이걸 만지 못. 수업하는데 실판지를 갖고 왔어. 잊었어. 자, 그래요. 마무리할까? 아니 니들이 뭐 니들이 원하면 다음 번에 돼. 너희 또 나와서 테스트 봐야 돼. 마무리할까? 네. 네? 어, 됐어.